위테이블의 이제 히메네스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고. 자, 한 번에 더 라인이. 아~ 와, 시작부터 1차 키스도 아니고 1차 키스에서는 약간 애매했거든요. 2차 키스가 완벽하게 세기를 박아줍니다. 1차 키스의 타이밍으로서는 득점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2차 키스까지 났는데도 그게 키스가 득점이 되어버립니다. 지금 이제 비어슨, 독일의 비어슨의 기운이 베트남에게 약간 도움이 주나요? 네. 이 직전 경기에서도 엄청난 도움을 받았죠? 그렇죠. 공이 갑자기 붙어버리는 바람에 네, 거의 엄청난... 투구 같은 포지션을 받고 경기가 전개했었는데 행운의 득점 이후에 한 점을 더 붙입니다. 참 정확하게 모르긴 몰라도 베트남 나라에서 이란 나라에서 어떤 한 스포츠의 종목을 현대화된 스포츠에서 세계 최정상의 나라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당구에서 그 꿈을 이루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. 횡단으로 3연속 득점. 베트남이 또 인구가 워낙 많은 나라거든요. 그렇죠. 저희가 매년 이제 호치민에서 이루어지는 베트남 월드컵 때문에 베트남에 대해서 많이 가보기도 하고 잘 아는데 발전의 가능성도 높고 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엄청난 나라죠. 그렇죠. 축구도 좋아하고요. 네.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 이제 팀 선수권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당구의 인기와 열기는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. 휴식 시간이 한 3시간여가 됐습니다. 예, 이 3시간 정도의 휴식이 과연 이 선수들에게 긴 휴식이었을지 아니면 1시간을 채 쉬지 못한 스페인 선수들의 휴식이 더 컴팩트한 휴식이었을지는 이제 결과를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료를 마시고 옆 테이블을 잠시 기다려줬던 트란 선수고요. 그 사이에 바오펑빈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. 시선 강탈, 심판의 또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독일 비어슨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심판이죠. 초반에 시작이 중요합니다. 두 선수의 기량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벌어지게 되면 개인기가 워낙 뛰어나요. 그리고 화려하고요. 네. 벌어진 점수 차에서 이 선수들이 본인의 이제 장기를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힘들 겁니다. 특히나 트란과 바오프홍빈 이 선수는 큰 경기에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왔거든요. 네. 바오프홍빈 선수는 있어요. 뭐 세계 선수권에서 트란을 꺾고 우승을 했고. 그렇죠. 트란 선수는 월드컵 우승 3회를 하면서 준우승보다 이제 우승 횟수가 더 많은 선수. 베트남의 전설을 넘어 아시아의 전설, 세계의 전설이 되기 일보 직전인 선수입니다. 자, 끌어놓고 아주 부드럽게 내려오는 공 마지막 회전. 여기서 조금 더 높습니다. 여섯 점. 자, 베트남으로서는 4강에서 예방주사를 워낙 센 걸 맞아서 네, 정말 상상을 초월한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고전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. 그렇죠. 자, 트란 선수가 시작부터 달립니다. 7점째. 이게 당구 경기란 게 특히 이제 각 국가의 마크를 단 경기는 랭킹 순으로 이제 이렇게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. 각자의 이제 사명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조금 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끝까지 더욱더 투지를 불태우고 집중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이기기에 마련입니다. 아, 물론입니다. 간절함이 성공을 하는 이기는 그런 승부입니다. 코너를 돌아서 8득점째 연결.
그런 것 같아요. 그건 이제 당구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집중력과 간절함, 승부에 대한 욕심인데 가장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나라의 선수들이 베트남이 아닐까 합니다. 네. 승부에 대한 집착과 간절함이 없으면 사실은 이 스포츠는 존재 자체가 어렵죠. 맞습니다. 단순히 뭐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. 자, 길게 떨어지는 공 역시 득점으로 연결. 그죠. 베트남이란 나라 그리고 또 애국심이나 국가가 아니 투철하죠. 단순히 이제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선수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트란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환경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베트남에서 본인의 당구로 인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돈보다는 본인의 지금 현재 자리를 선택한다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. 야, 이 공도 비슷해요. 이 공도 들어갑니다. 이렇게 되면 레가스피가 자신의 100%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0%를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. 경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.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10점이 넘어가네요. 자연스럽게요. 지금 하이런이 시작이 되면 이 하이런 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선수가 바로 이트란 선수거든요. 한번 불을 붙게 되면 그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는. 지금 불이 좀 붙었죠. 네. 11점째입니다. 트란 선수의 완전한 몰입은 이제 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. 네. 아직은 덜 몰입한 상태에서 지금 11점입니다. 이게 문제인데요. 여기서 이제 옆 테이블에 의해서 잠시 끊깁니다. 우뚝 일어서서 결승에서 자국 선수들이 경기를 하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? 참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제작진들이 제작을 하고 전 세계에 송출을 하고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베트남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.